넓디 넓은 허브 테마 농원에서도 가장 중심에 자리 잡은 건물. 바로 허브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는 허브 식품 공장입니다. 해썹 인증까지 받은 최신 시설이라는데요. 아까 밖에서 본 것보다 훨씬 난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주로 허브차를 생산하고 있답니다. 이 어떻게 농장 안에 이게 공장이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이제 재배하고 직접 만드는 과정까지 이 안에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르셔가지고 저희가 제일 메인에다가 놨어요. 이런 좋은 허브차를 이렇게 아주 잘 만들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아하, 식품 공장을 중심에 놓는 데는 다 계획이 있었네요. 생산 과정을 고객이 볼 수 있게 만든 오픈형 식품 공장. 허브 가공품의 신뢰도 얻고 고객에겐 볼거리를 제공하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전략인 거죠. 허브 농원과 지역 농가에서 재배한 신선한 원물로 허브차 만들 준비를 하는데요. 이곳에서 만드는 차는 몇 종류나 되나요? 한 20가지가 되는데요. 그중에 천연차가 14개, 그다음에 티백차가 4개, 그다음에 가리차가 2개, 이래서 20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역시 허브값보답게 허브차의 종류도 상당하네요.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이거는 페퍼민트 추출물입니다. 요 같은 경우는 목, 기관지 이런 부분에 도움을 좀 주는 허브들을 블렌딩해서 맛있게 만든 차예요. 설탕 대신 스테비아 분말과 허브 추출물을 혼합해서 허브 과립을 만드는 게 특징. 특히 이 허브 과립은 갑부가 오랜 기간 공을 들여 만들었답니다. 보시면 좋네. 잘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네. 차상이 좀 되게 이것보다 신뢰를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서 가장 많이 고객들이 찾아주시고 좋아했던 부분이에요. 허브차. 무설탕으로 개발하는데 한 19년 걸렸어요. 건조한 허브 원물에 스테비아 허브 과립을 더한 갑부의 허브차. 마지막 공정까지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갑부의 허브차는 다른 허브차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희 제품의 대부분의 원물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푸르르죠. 그리고 이제 해외 타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원물들이 좀 더 건조가 많이 되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굉장히 자신 있어 보이십니다. 자신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 원료 자체를 구하는 게 밖에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 포천에 있는 고기 땅에서 이제 만들어진 걸 가지고 만드는 데 세월이 19년 걸렸습니다. 네. 국내산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100%. 자신 있어요. 제가 키우고 제가 만들고 제가 여기서 유통도 하니까 그래서 아주 자신 있어요. 어허라, 갑부의 자신감에는 근거가 있었네요. 허브 인생 25년, 갑부의 오랜 내공을 담은 네 가지 허브차. 달콤한 박하 맛이 나는 페퍼민트 허브차부터 새콤한 맛과 향이 나는 매력적인 붉은 빛의 히비스커스 허브차. 긴장감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라벤더를 곁들인 캐모마일 허브차. 대추, 홍삼, 계피 등 여섯 가지 허브에 달콤한 과립을 넣은 루이보스 허브차까지.